3년 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데로 옮기자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건 지난 2019년입니다. 개인과 단체 등 당시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건립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마곡지구 유수지 생태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녀상이 있는 곳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식물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발산역 주변 등으로 옮기자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다른 자치구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이나 공공기관 앞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겸재미술관 앞이든지 아니면 발산역 1번 출구든지에서 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었으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시민이나 그 어려운 모금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녀상인데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기림할 수 있는 곳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옮기는 게 어렵다면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구청 측에 요구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살펴보면 이곳에 소녀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지판만 소녀상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동의 흑성역에 올라가면서 바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다른 지역 소녀상과는 달리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위치가 검색되지 않는 점도 확인됩니다.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때 강서구에서는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일부 학생들이 애를 먹은 점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